제가 이번에 하니 선배님과 함께 필리핀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그때 선배님께서 엔딩곡으로 See Your Love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무대 뒤에서 정말 즐겁게 열창을 하고 있었는데, 하니 선배님 스태프분들께서 그 모습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에일리 씨가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당연히 해야죠 하고 바로 피처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이고 뭐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가사 중에 From the bottom of my heart, girl with you and me. 걸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걸이라고 부르면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참, 너무 유명한 가사라서 안 바꾸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은 약간 에일리 스타일만으로 편곡을 했기 때문에 가사도 조금 바꿔야 되나? 이런 걱정과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자라를 때까지 저는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리메이크하게 된 See Your Love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선배님들의 뮤직비디오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클래스가 한국말로 뭐지? 절벽에서 앉으시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 Fly to the Sky 선배님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원곡을 많이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점이 어떻게 원곡을 훼손하지 않고 또저 에일리만의 스타일을 얹힐까라는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저만의 스타일도 조금 더 상쾌해진 그런 선곡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쾌한 See Your Love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나도 좋아하는 Fly to the Sky 선배님들의 이렇게 리메이크 앨범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곡을 리메이크하게 될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하고 이 좋은 앨범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ly to the Sky 선배님들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놀러주세요.